아이고 김 선생. 안녕하십니까. 잘 다녀왔어요? 네, 덕분에. 아유, 고생 많았어요. 아니까라. 그래, 많이 배워왔나? 그렇죠 뭐. 심장이식이라는 게 어디 할 줄 몰라서 못하나요? 도너가 없어서 못하죠. 하긴. 그래도 김 선생같이 유능한 사람이 더커니 그런 수술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 병원이 더 빛날 텐데요. 그 정말 자신 있는 게냐? 그럼요. 물론입니다. 아, 도너가 없어서 문제라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부장님이 하나 만들어 주시죠. 아, 글쎄 그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차차 기회가 있겠지 뭐. 에이, 형하고 같이 나왔냐? 아니요. 수술이 새벽에 끝나서 아직 자는 것 같은데요. 전 할아버지 나오시고 바로 뒤따라 나왔고. 지금이 몇 시인데요, 대장? 아, 그래, 이 부장. 예. 전하십니다. 어서. 어제 그 환자 말이야. 오석진 씨요? 그 환자 수술 날짜는 미뤄야겠어. 충치가 너무 많아서 다치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할 수 없죠, 뭐. 이따 점심이랑 같이 하세요. 그러든가. 아, 참. 어제 수영이 왔습니다. 그래? 자식이 연락도 없이 귀국했더라고요. 김수영 선생 다구만 뭐. 그래, 병원에는 언제부터 나오고? 아, 어제 와서 벌써 한 건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 곱이 넘겼고요. 아, 무슨 소리야? 오자마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근성한테 고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따 회식 끝나고 드릴게요. 좀 어떠세요?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항암제를 쓸 테니까 기운을 내세요. 폐암? 스테이지 3B거든. T4 N0 M0. 나이는? 62세. 김준기 과장님은 인오퍼러블 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좀 포기하기가 그래서. 수술을 왜 못해? 라이트 어퍼러 브론쿠스를 인볼브했는데 COPD야. PFT가 안 좋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일단 한번 보자. 그래, 점심 먹고 같이 가보지 뭐. 아니, 나 생각 없으니까 먹고 와. 잘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보자. 지금 가보려고? 어머, 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저희한테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어쩐 일이세요? 차 한잔 드릴까? 아니, 저 차는 됐고. 그 여기 장기철 씨라고 렁시에이가 하나 있다던데. 아, 그 환자요? 차민주 선생님 환자인데 흉부외과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알아요. CT 좀 볼까요? 환자 보시겠어요? 아, 환자는 필요 없어요. 차트 좀 봅시다. PFT가 어느 정도예요? 평소에도 호흡곤란이 심하셨던 모양이에요. 보호자도 만납시다. 그러세요. 유 선생, 장기철 씨 보호자 좀 불러줄래요? 네. 어제 수술한 환자 여기 있어요? 네? 아, 어젯밤에 수술한 환자요? 예, 저기 저쪽에. 차트만 좀 봅시다. 차트가 여기요. 응. 그냥 리페어하지 않고 로벡톰 했네. 처음에는 터진 부분 이어주려고 했는데요. 하다가 너무 많이 샜는지 결국은 잘라냈다던데요. 수 선생님,
장기철 씨 보호자 밖에서 기다리시는데요.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선생님이세요. 흉부외과요? 어제 뵀었는데. 다른 선생님이세요.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연수받으시고 무슨 어제... 병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그이도 알고 계세요. 저 수술이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겠어요. 그냥 자르는 방법으로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예? 뭐요? 슬리브 오퍼레이션? 네, 되죠. 우리 병원 제트 벤틀레이터 없는 거 아시나 모르시나? 제트 벤틀레이터요? 필요 없어요. 글쎄, 내가 김 선생 수술 잘하는 거야 알지? 헌디, 상태도 안 좋다며? COPD가 있는데 그래서 슬리브를 하려는 겁니다. 봐서 볼륨 리덕션 오퍼레이션도 같이 하고요. 그냥 기관 삭관하실 때 더블맨으로 원롱 벤틸레이션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라이트는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심장이식병으로 미국 갔다더니만 가서 폐수술만 하고 오셨어? 그럼 뭐 배워야 합니까? 하면 되는 거죠. 하여간 김선생답다, 다워.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맞춤 해줄 테니까 가서 퍼미션이나 잘 받아오라고. 오자마자 사고 쳐풀지 말고. 걱정 마세요. 역시 발렌타인 30년이 장난이 아니었어. 어쩐지 받는 순간 팍 하니 뇌물 냄새가 나쁘더라고. 아이, 과장님하고 저 사이에 뇌물이 무슨. 그냥 기내에서 과장님 생각이 나길래 하나 산 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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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헌디, 김준기 과장하고는 얘기 된 거예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뭐라고?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렇게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왜 항암 치료하자 그랬겠어. 아니 그걸 왜 못 떼어내? 안 돼. 난 못 돼. 누가 형도라 그랬어? 내가 안 되니까. 누가 하든 환자의 생명은 하나야. 네가 암만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 지금껏 설명했잖아. 슬립 오퍼레이션 하면 그 환자 PFT가 엉망이야. 마취가 깨겠니? 걱정 마. 봐서 볼륨 리덕션도 같이 할 생각이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하면 이론적으로야 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너도 해본 적이 없는 OP잖아. 누구한테나 처음은 있는 법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메스 들고 나온 사람 있어? 형. 수술할 사람은 형이 아니라 나야.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대는. 누가 하든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아무튼 난 찬성 못하겠다. 좋아. 형이 안만 그래도 이 수술은 하게 돼 있어. 남은 얘기는 수술 끝난 뒤에 하자고. 어? 이 CD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었네. 조간호사, 그동안 몸이 많이 굳었는데 왜 이렇게 딱딱해? 김수영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어제 수술방에서 몸풀 일이 있어야죠. 뭔데 이게? 김수영 선생님 테마 뮤직이야. 자, 시작하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메스. 전화를 찾아왔는데요.
저 선생님 슬리브 오퍼레이션이 뭐죠? 종양 있는 부위를 부분 절제하고 정상적인 폐화 기관지를 다시 이어주는 거야. 그럼 장기철 씨처럼 COPD로 폐기능이 떨어진 환자도 수술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만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연결된 부분이 터질 수도 있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야.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아따, 형 잘 쉬네. 엑스트베이션 하실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인공호흡기 거의 필요도 없겠어. 너무 백을 빡빡 잡지 마세요. 괜히 터질라. 염려 말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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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정말 수술하는 끝내주는구나. 그라제, 처음부터 자신만만하니까 덤벼들었겠지만 솔직히 나도 이번에 놀래 부렸다. 너희들도 저런 과장님 밑에서 배우는 거 복으로 생각해야 돼, 이놈들아. 선생님, 어떻게 수술은 잘 됐나요? 네. 생각보다 심하긴 한데 잘 됐어요.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혼에는 잊지 않았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